원뱅크 2점짜리 시도합니다. 잘 쳤어요. 2점차로 앞서갑니다. 자, 오른쪽 역회전이 너무 많게 되면은 파란공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김재근 선수가 선택한 당점은 미세하게 오른쪽 당점 잘 썼어요. 다시 김재근. 자, 방향 좋습니다. 네, 돌기 방향 좋아요. 네, 김재근의 연속 득점. 이제 3점 남았습니다. 자,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로 리더들이 첫 번째 세트에 많이 출전을 합니다. 그렇죠. 또 이 김재근 선수가 출전한 경기가 승률 80% 육박합니다. 네, 그만큼 네.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팀에 14승이나 기여를 했고요. 팀 리그에서. 적절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썼죠. 그렇습니다. 자, 이거 하나 잘 풀어내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다시 뱅크샷. 투뱅크입니다. 파란 공 위쪽을 비껴치겠다는 시도예요. 걸렸어요. 자, 이게 됩니다. 와, 키스에 막히지 않나 싶었는데 와, 이렇게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하이런 달성했습니다. 자, 원했던 두께보다는 지금 좀 얇게 맞았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중간에 키스와 함께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그렇습니다. 파란 공이 그 진행 경로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어요. 네, 맞아요. 네. 자, 이번엔 가볍게 비껴치기. 셋 포인트이고요. 됐네요. 네.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1세트 크라운 혜태가 11대 5 가져갑니다. 잔잔했던 이 분위기 속에 아주 네. 큰 파도를 만드는 김재근 팀 리더였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, 깔끔한 마무리까지.